이번에는 네. 선생님은 여자 만날 때 어디부터 보세요? 여자? 얼굴. 얼굴? 그치. 네, 그러면 관상을 봤을 때 그냥 얼굴 보자마자 관상을 봤을 때 속궁합이 네. 이 여자랑 맞겠다 안 맞겠다를 볼 수 있나요? 그런 특징이 있나? 남자 여자를 같이 봐야 더 정확하지. 둘이 맞는지 안 맞는지. 왜냐면 여자도 그러니까 센 여자도 있고 약한 여자도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잖아. 근데 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서로만 맞으면 되는 거지. 그걸 맞춰주는 게 관상으로도 나오죠. 그것들 서로 간에. 아 관상으로 보면 나와요? 아 이 얘가 여자가 센지. 이 여자가 나랑 잘 맞겠다? 그치. 움직여지지. 그런 특징이 뭐가 있어요? 여자. 여자? 내가 여자를 만나본 지 오래돼갖고. 알 수가 없어 내가. 근데 알 수는 없는데 손님을 내가 통해서는 알지. 응? 손님이 왔으면 내가 얘기는 해줄 수 있지. 그러니까 응? 아니 얼굴을 어떻게 생각해. 특징이 뭐가 있어요? 여자 안 만나고 얘기하시고. 아니 만나봐야 하는 거지.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여자가 이마가 돌출된 사람하고 응? 그리고 여자 입술 두툼한 사람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 이 하관 여기가 밑에가 좀 두툼한 사람하고는 각진 사람 각진 것보다 둥글해야지. 만약 이마가 튀어나왔어 여자가 네. 튀어나오고 입술을 두꺼워 그냥 남자 이 목이 기른 것보다 좀 짧고 두툼한 목이 있는 사람하고는 서로 잘 맞아. 아 그러니까 여자 여자가 이제 그렇지 여자가 이런 게 좀 약간 새끼가 있거든 여자가 남자 약간 이 목이 짧고 나도 목은 짧은데 존 짧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하진 않아. 실령이 못 쉬고 있으니까 참는 거야. 아 근데 그, 그런 사람이 잘 어울리고 네. 잘 맞아 속궁합이 잘 맞고 또 다른 안에 남자가 네. 다들 그러잖아 남자 코가 큰 거보다는 이 허벅지가 굵은 사람하고 여자가 어쨌든 여자 눈이 크고 그리고 여자 목선이 얇아야 서로도 이건도 궁합이 잘 맞아 서로 간에 몰라 제가 이렇게 실력님 모시고 움직이면서 봐왔던 거는 내가 경험한 건 아니야. 봐왔던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.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. 선생님 그 목 길고 그런 여자 안 만나. 나는 얼굴 이뻐야 돼.